2022년 12월 2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 비엔날레 개막 D-100일 선포 및 1호 입장권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선포식은 현악 3중주 식전 공연으로 수색되었습니다. 이어 공식 행사로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추진 경과 보고, 박양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막 D-100일 선언,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의 성공 개최 격려사, 1호 입장권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들의 응원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모처럼 두둥구 12개 개막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이제 펼친 막을 본인들이 원하는 글귀를 써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환자가 자기 염원을 담아서 펼친 막에 평등한 연결하고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가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광주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어 광주 비엔날레 개막 D-100일 선포에서 박양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전시 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세계미술사의 기억될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양우 대표와 강기장 시장이 함께 1호 입장권을 전달한 사람은 캐리커처를 그리는 작가 겸 배우로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정은혜 작가님이었습니다. 비엔날레 입장권을 샀습니다. 정은혜 작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을 구입하였다고 말하며 내년 4월에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를 꼭 보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 광주시장 등 참석 내빈들이 성공 기원 메시지를 적어 비엔날레 로고 조형물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 광주의 멋과 맛을 나누는 세계 미술사에 기억될 하나의 축제장으로서 준비되기를 기원합니다.